포인트 가져가는 그런 모습 나오고 있어요. 네, 송은근의 서브 이번 한 점 중요하겠습니다. 이심이 살짝 흔들리지만 살려냈고 속공. 그래서 한양대학교가 득점을 성공합니다. 다시 듀스. 박찬웅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제 올려주고 왼쪽에서 김웅비 블락이 막혔지만 살려냈습니다. 다시 한번 선택은 김웅빈인데요. 3인 블록 바로 막힙니다. 박태현이 블록킹에 성공하면서 25-24 한양대학교가 앞서 나갑니다. 다시 한번 박찬훈의 서브 올려주고 왼쪽에서 김웅빈. 다시 한번 김웅빈이 공격에 성공합니다. 하덕호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요. 보자요. 다시 한번 왼쪽에서 이지석이 공격을 성공합니다. 준인성의 서브 리시브 해냈고 오른쪽을 봤습니다. 김용비 수비는 성공을 해냈고요. 다시 한번 넘겨냈습니다. 하지만 길게 떨어지면서 다시 듀스로 이어집니다. 정말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경기인데요. 네, 김용비의 서브 서브에이스 신중하게 넣고 있죠. 김용비의 강한 서브 살짝 흔들렸지만 잡아냈고요. 왼쪽에서 홍상혁이 떴습니다. 홍상혁이 터치아웃 시키면서 27-27 다시 균형을 맞춥니다. 감독님들 얼마나 떨리고 긴장이 될지 참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네, 올려줬고요. 한국민이 떴습니다. 수비 됐어요? 수비 됐습니다. 앞서갈 수 있는 기회 홍상혁! 홍상혁의 공격 성공! 정말 결정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리시브 해냈고요. 왼쪽에서 떴습니다. 여기서 인하대학교가 다시 듀스를 만듭니다. 원빈의 서브 부적의 리시브 최진성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류성주 인하대학교의 손을 들어줍니다. 아, 지금은 류성주 선수의 공격이 상대 코트 엔드라인에 물렸다 엔드라인에 걸렸 때문에 인이다 라고 지금 원빈이 떨린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원빈의 서브 부자형 리시브 짧아요. 최진성 다시 한번 왼쪽에서 홍상혁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3세트는 인하대학교가 가져옵니다. 30-28